법무부가 오늘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냈습니다. 월성 원전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팀의 간부들이 모두 교체됐고 주요 수사를 지휘할 간부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참모들이 앉았습니다. 정권 비리 수사가 사실상 끝났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권 관련 수사팀장들은 모두 교체됐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의 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바뀐 겁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범죄,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할 차장검사에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참모들이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에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앙지검 근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이고 검찰 내부의 쇄신이라 그럴까? 하지만 이달 초 친정부 성향 검사를 요직에 발탁한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방탄 인사의 완성판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정권 말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사란 겁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 중간 간부는 모두 662명. 부부장급 이상 중간 간부 가운데 90% 이상이 자리 이동을 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